자들아 지난번에 했던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구문 중에서 특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 형태가 들어간 동사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형식인 상태일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움직일 필요 없애더라. 복습하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1번 여기서 하는 오형식 동사가 미래 지향적 지향적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있으면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부정사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영어에서 to 부정사는 주로 미래 형과 관계 있다라는 생각을 머리 딱 넣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암기하는데 편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진 동사가 뭔지 자주 봤던 거 10가지만 말해보도록 하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 할 걸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뭐 하라고 강요하다 또는 강제하다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또 뭐 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다 in courage expect 스페인 팀 어떡하지 내가 천천히 쓸게요 in 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더라 동기를 부여해 주다 레이트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뭐뭐 하라고 영감을 불러 넣어주다 inspire 목적어 투부정사 또 뭐뭐 하라고 조언해주다 충고해주다 뭐가 있지? advise 스펠링이 뭐지? C-E-R-S-E-R C-S-E advice가 동사, advice는 명사. 조언하다, 충고하다. 뭐 하라고 설득하다. 히로 시작하는 거. persuade.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설득하다. 또는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비슷한 말, 시로 시작하는 거. convince. 목적어, 투부정사. 또 뭐가 있을까? 뭐 하라고 허락해주다. 어둠이 괜찮고요. 또 A로 시작하는 하나 더 있지? 허락해 주다. 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그럼 이제 이렇게 말했니 우리? 번화가니?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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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고요. 비슷한 말 가능하게 해주다. in able 목적어 투부정사. 독해 지문에 엄청 자주 보이는 오형식 미래지향 동사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준동사 형태를 보호로 가진 동사 중에 미래지향 동사 말고 또 우리가 뭘 했더라? 여기 이 자리에 일단 첫 번째 원형을 원형 부정사를 보호로 가질 수 있는 오형식 동사가 첫 번째가 뭐가 있지?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먼저 얘기해 주세요 사람에는 지각 활동들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탐지하고 이런 동사들 있었지? 그럼 무엇이지? 보다 먼저 완성해보자 보다 see 또 watch 또 나를 봐 뭐라고 얘기해? look 꼭 전체 at이 있어야지 목적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또 보는 활동 중에 뭐도 있어? 깊이 들여다보는 거니까 관찰하다도 괜찮겠지. 관찰하다. observe. 또 탐색하다, 탐지하다. detect. 뭔가를 딱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알아내는 거니까 spot이라는 동사도 괜찮고요. 탐지하다, 탐색하다. 다음에 이제 듣는 거 할게. 듣다. 무엇을 듣다? hear 또 listen to 듣는 건 두 개밖에 몰라요. 천만 다행이죠. 다음에 지각하다, 알아차리다. p 지각하다 perceive 또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and notice 이 정도만 할게. 이런 지각 동사들이 오형식을 쓰고 있고 목적어랑 보어가 능동 관계에 성립하고 있으면 즉 목적어가 이 준동사의 활동들을 직접 하고 있는 상태면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1번 원형 부정사가 나오게 된다. 하나가 더 가능하다.
가능하죠?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I 그 ing는 동명사니 현재분사니 현재분사지. 왜 현재분사일까? 목적어가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목적어를 설명해준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인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이니까 얘는 형용사 형태로 봐서 현재분사가 나오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랑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의 차이점. 현재 분사가 있으면 진행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능동했던 이렇게 원형이나 현재 분사 수단을 쓰니까 당하는 대상이었으면 쓰면 되겠니 얘들아? 원형이나 ing 쓰지 못하고 당하는 대상이면 p 버거문자 써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마지막 오형식 동사 중에 뭐가 남아있어야 뭐가 있었지? 마지막 오형식 동사 공용하게 시키다라는 과정에 있는 사역 동사들이 있었죠. 사역 동사는 세 개밖에 없지. 기본 사역 동사가 뭐가 있어? make, have, let. 가급적 이 순서로 기억해 주세요. 왜? 위에 있는 것일수록 강제성이 강하고 아래로 갈수록 강제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 사역 동사가 역시 오형식 구문에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 뭐가 나오게 된다? 동사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가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목적어 보어가 무슨 관계? 주술 관계를 따져서 목적어 직접 하는 능동 관계 성립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어 자리에 원형 형태가 나오게 될 수 있다. 그럼 따져봤는데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면 무조건 말씀만 된다. PP, 버거문사 형태를 써서 수동 관계를 설명해주면 그리고 진짜 마지막 사역의 친척이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준사역이 있었죠. 준사역 동사는 뭐가 있지 얘들아? have 동사와 그리고 get이라는 준사역 동사가 있는데 have 동사 먼저 하자. have가 오형식에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to 부정사 모양이나 아니면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모양이 나오게 볼 수 있습니다. 주어는 목적어가 초부정사 또는 원형부정사 하는 것을 돕다. 뜻은 돕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마치 사역동사처럼 원형부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준사역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get이라고 한 준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보호자리에 뭐가 나온다? to 부정사 모양이 나오게 된다. 역시 주어는 목적어로 하여금 to 부정사하게 하다.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사역 동사와 달리 원형이 아닌 초보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사역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지막 help 동사만 간단하게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help라는 동사는 가급적 동사의 패턴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help가 3형식으로 쓰이면 help 다음에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오긴 이들아? 목적으로 나오겠지? 그때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첫 번째 명사 목적으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 뭐가 올 수 있다? 준동사 중에서 초부정사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할 수 있죠. 어떤 거? 원형 부정사 써도 괜찮습니다. 헬프가 3형식이 된 이 세 가지 형태를 목적어 역할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헬프가 5형식인 상태일 때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헬프,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 형태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 헬프는 3형식이든 5형식이든 절대 모아는 쓰지 않는구나. ing 모양만은 쓰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얘들아? 그러면 오늘 진도는 대명사 이세 관한 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대명사 is은 일단 쓰임이 지시대명사 즉 인칭대명사 중에서 앞서 나왔던 명사를 그대로 대신 받아들여 쓸 수 있던 지시대명사가 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 문장에서 너무 긴 주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짜 주어이 아니면 또 문장에서 너무 긴 목적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짜 목적어이 그리고 문장의 내용이 계절
계절, 날씨, 시간, 요일, 밝기, 명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안에서 의미 없이 그냥 자기만 찾아보는 주어, 비인칭 주어를 역시 할 수 있었죠. 마지막 뭐가 있었을까? 이때 강조 구문에서 이때 강조 구문의 틀을 만들어주는 이스로서 역시 쓰시는 것이 바로 대명사 it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니까 너무 그렇지. 엄청 간단한 예문을 들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서가 took the bus some 떡볶이. 근데 we loved it very. 그렇지 라고 했을 때 한 문장, 한 문장이 있죠 얘들아? 한 문장에서 지금 앞에 있던 썸 떡볶이와 그 썸 떡볶이 똑같이 고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인 거야? 뒤에 있던 명사 이시였던 게 되겠지. 이 이상 바로 정체가 뭐니? 그 위에 설명했지. 1번 인칭 대명사 즉 뒷이 대명사 it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미 언급된 대상과 대상도 같고 종류도 같은 바로 똑같은 명사를 가르쳐 쓸 수 있는 대명사 바로 it이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쉬운 거 먼저 할게. When it was raining, 명서 cooked us 떡볶이. 이런 문장이 있죠? 비가 내렸을 때 명서가 우리에게 떡볶이를 요리해 주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요 이슬 뭐라고 부르면 된다 얘들아? 비인칭 주어로 불러주면 되겠죠? 왜 지금 When it was raining이라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의미는 없지만 그냥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의미의 문장의 의미가 비가 내리고 있었다라는 날씨를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다음 it is 350km from Seoul to Busan. 그랬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걸린다? 350km가 된다. 문장의 내용이 뭐지 얘들아? 거리를 설명해 준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거리 설명하는 문장 안에서 의미 없이 주어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인식들 역시 뭐라고 부른다?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딱히 의미는 없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넘어가서 좀 더 긴 걸 만들어 볼게 얘들아. 이 took it for granted that 명서 cooked us 떡볶이. 무슨 말인가요? 한 번에 틀렸다. 무슨 말이야 얘들아? We took it for granted that 명사 cooked us 떡볶이. Take it for granted that.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으면 이때 얘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Take it for granted. 뭐한 것을? 당연히 그런데 내용상 봤을 때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건 무엇인 거지 얘들아? 뒤에 있는 대절이 되면 되겠지? 명서가 우리에게 떡볶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겼습니다. 원래 이 대절이 사실상 어디 있었어야 돼?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집어넣으면 어때? 목적어 너무 길고 복잡해지잖아. 어떻게 했어? 그 자리에 가짜 목적어 있어 써주고 진짜 목적을 이렇게 맨 뒤로 돌려보내준 거. 이런 거 뭐라고 부르는데? 얘는 가, 뭐. 얘는 뭐? 진목 형태의 구문이 되는 거겠죠. 감옥, 진목을 쓸 때 그 가짜 목적을 이렇게 대명사에 실을 수 있게 한다는 거. 이런 얘기 많이 봤었지 얘들아?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볼게. 다른 거 It was natural that 명서 should treat
us to 떡볶이. 무슨 말이죠? 영서가 우리에게 떡볶이를 대접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연한 건 뭐였어요, 얘들아? 뭐가 당연한 내용이었지? 달조리했던 주어 명서가 우리에게 떡볶이를 대접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게 되겠지. 그치? 그럼 있으면 뭐라고 불러줄 테니? 진짜 주어가 되겠죠. 진짜 당연한 일은 뭐야? 대절 전체가 전체 문제의 진짜 당연했던 주어가 되겠지. 우리 대절이 사실 입절이 있어 하지만 쓰면 어때? 주어가 너무 길고 복잡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역시 뭐 했니? 가짜 주어 있어 써주고 진짜 주어였던 대절을 이렇게 맨 뒤에 갖다 붙여준 가주어 진주어 문이 되겠습니다.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 자리에 그런 긴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게 썼던 것이 되는 거겠죠. 그쵸? 같은 예문인데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It was 명서 that treated us to 떡볶이. 이 문장을 봐주세요. 이때 is는 뭘까 얘들아? 우리에게 떡볶이를 만들어준 건 바로 누구였습니다? 이거 문장 분석은 어떻게 되지? It was 명서 that treated us to 떡볶이. It was와 that을 없는 현식으로 보도록 하죠. 그러면 treated가 동사지. us는 뭐야? 목적어 자리가 되겠지. 그럼 누가 만들어줬지? 주어의 명사가 만들어주게 되겠지. It was와 that을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문장이 명사가 우리에게 떡볶이를 대접해 주었으면 문장이 만들어졌죠. 온전해, 불완전해? 온전한 문장이죠. 그럼 it was와 that을 왜 쓴 거지, 얘들아? 굳이 없어도 되는데 썼네. 이게 바로 뭐죠? 이때 문중음은 되겠습니다. 위에 있던 it was, natural, that과 구분해 보도록 할게. 얘들아, 역시 it was와 대사서 여기 it was를 지우고 that을 지워보도록 할게. 그럼 분석하면 명서가 대접해야 한데 목적어인 우리에게 무엇을 썬 떡볶이를. 맞는 것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형용사 natural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지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을 두고 봤을 때 이때 강조 구문의 특징은 it was와 that을 지우면 남아있는 중요한 품사가 살아있게 된다는 거. 하지만 이때 강조 구문은 강조하려고 쓴 거니까 it was와 that을 지웠을 때 문장 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거. 이것이 이때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차이점 또는 구분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분에 봐서 분석을 해서 문제를 온전하면 강조 구문인 거고 문장 분석을 했는데 중요 품사들이 형용사나 명사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걔는 뭐다? 가주어나 다목적 구문입니다. 동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문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를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된다? 넘어가서 세럼에 있는 문장들을 같이 직접 구문 분석을 하면서 이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나와있죠, 얘들아? 대명사 이시 지금 갖고 있는 대상이 즉 진짜 주어가 무엇인지 진짜 목적어가 무엇인지 구출을 그린 다음에 해석을 하고 구문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체인 거잖아. 그치? 근데 문장이 좀 논리가 불하지만 이 실제. 그래서 문장이 저랑 통보정사 하는 주체에서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포플러스 명사형태 입수했어. 이 상의 조금 생각해서 여기 누구부터 실제로 바꿔주는 게 되는지 보이죠. 이라프는 충분한 의미에 맞춰놓은 일반명사니까 무시 안 돼야 돼. 안 되지. 동사 일반명사 정답이다. 이 형식이 맞아요.
부자들과 부자들아, it was so fascinating to see how ordinary clay could turn into a beautiful pot 하는 문장이 나와있죠. 이것은 가짜 주어였고요. 실제로 정말 매혹적이었던 건 뭐야더라? To see야가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 구의 자리가 되겠죠. 가짜 주어, 동사, fascinating이 주격보였고요. 이제 진짜 주어인 to see 이하를 봤더니 see 동사 자체가 스스로 동사였고 자기 목적어를 뭘로 가지고 있어? how부터 마지막 what까지 목적어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지. see 동사의 목적어 형태를 일단 분석을 해보면 새로운 절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일단 동사겠지 얘들아. 앞부분이 뭐란 소리겠나요? 주어란 소리가 되겠지? 하우는 뭘까? 하우는 뭘까 정체가? 1번 관계부사, 2번 의문사. 목적어는 명사, 전이지. 그럼 이 하우는 의문사야, 관계부사야? 하우가 관계부사면 형용사 역할, 하우가 의문사면 의조경의 간접 의문문의 명사 절의 역할. 지금은 목적어 역할이 되었으니까 간접 의문문을 이끄는 의문사가 되네.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이 진짜 좋은 to see 동사 자체 목적어 역할하고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어? 네.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He felt it was not enough for his student just to work up problems from a book.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얘들아? 그가 생각한 대상이니까 일단은 전체를 목적으로 묶을 때 그럼 felt하고 원래 it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쵸, 접속사, 대시 있었는데 완벽한 명사절을 이끄는 단순 접속사 대신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해서 지금 사라진 형태가 되겠죠? 전체는 대시 이끄는 목적어 명사절이었습니다. 안을 들어가서 다시 분석할게. 접속사 뒤에 새로운 일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가짜 주어였고요. 이것은 가주어. 다음에 동사 was enough가 주격보였고 진짜 주어는 just to work out problems from a book이 진짜 주어가 되겠지. 가주어에 대한 진짜 주어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보정사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았대. 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은 누구야더라? 주어였던 이 시겠니? 아니면 앞에 있던 학생들이겠니? 학생들이 되겠지? 절의 주어인 입과 to work라는 규칙이 서로 같아서 달랐어. 달랐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초보정사구 앞에 나의 진짜 주어는 바로 얘네들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현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은 전체 for 플러스 명사나 아니면 of 플러스 명사를 써주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for를 써서 초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주면 되고요. 언제 of를 썼더라? 초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전치사 of를 써줘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 언제 그랬지 얘들아? 언제 그랬더라? 초보정사 앞에 있는 형용사의 의미가 사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형용사들이 나와 있을 때. 그런 이거 주로 성격, 품성, 태도 등을 설명하는 의미의 형용사들이었겠죠? 그런 게 뭐가 있더라, 얘들아? 사람에 대한 성격이나 품성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형용사들, 대표적인 거. 친절한, kind. 아니, 스페인 못 쓰겠어. 어떡해. 또 나처럼 관대하고 자상한. 관대한, 자상한. generous. 정직한. frank. honest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현명하고 슬기로운. wise. 또 오만하고 거만한. arrogant.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사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의미가 필요한
형용사들이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는 who가 아니라 who 플러스 명사를 써가지고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바꿔시기. 됐어? 다음 3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Even after spending many hours each day preparing lesson plans, it became clear that his effort were not working. 2번부터 어디까지 묶어주면 되겠어, 얘들아? Lesson plans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전체는 전부 다 AM 부사 수식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고 난 후조차도 분명해 보였어. 뭐가 분명해 보였어? 대절의 내용 전체가 다 분명해 보인 게 되겠지. 이시 가짜 주어였고요. 지금은 대절 전체를 문장에 진짜 주를 쓰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신 접속사였으니까 대절을 들어가서 분석을 하면 his method가 주어, 원인, 동사. 다음에 working까지 묶어서 진행시로 동사 처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work란 동사가 자동사를 쓰면 무슨 뜻?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 1번, 2번, 3번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계속 가짜조 이시였고 진짜조의 형태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던 투부정사구나 아니면 대시 이끄는 명사절 등이 지금 진짜조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 4번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A herd of zebras can become a dazzling display of black and white stripes. 까지만 먼저 볼게. A herd of는 주로 이렇게 네 발 달린 짐승들의 무리를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얼룩말의 한 무리가 can become 뭐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Dazzling display. become 동사는 대표적인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주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한 무리의 얼룩말과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뭐라고 해야 될까? 덩어리? 뭐라고 하자. 현란하게 만드는 그런 거. 근데 어떤 다른 디스플레이인지 오브부터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앞에는 주격 보호 명사를 설명한 자리니까 여기는 AM 처리해 주면 되겠죠. 흑백에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현란한 것인 것처럼 한 무리 얼룩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 완벽한 상태로 줄을 끝나 있는 상황이지 얘들아. 그러면서 메이킹하고 쭉 이어지는 형태가 보이고 있네. 일단 메이킹은 전체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겠죠. 이게 만약 동명사라면 명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미 주절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여기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므로 여기는 ADN 역할의 분사 구문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분사 구문의 making을 역시 또 동사로 처리해서 분석을 해보면 making 자체가 동사 or beautiful은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얘들아. 미스 뭐라고 불러줄래? 가 목적어가 되겠죠. 진짜 목적은 뭘까? 뭐가 더 어려워지게 될까? 초시부터 마지막 비긴스까지를 여기를 진짜 목적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시 보는 것이나 알아차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목적어인 역시 시도 자기가 사실 동사니까 자기 목적을 이렇게 오열부터 마지막 비긴스까지도 가지는 형태가 되겠지? 한 얼룩말이 어디에서 끝나고 또 다른 얼룩말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뭐하는 것? See, 구분하거나 알아차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하는 정체가 뭐였을까요? 얼룩말 한 마리가 어디에서 끝나고 또 다른 얼룩말은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See, 구분하거나 알아차리는 것. 시동사의 목적어 역할이죠. 그 말은 명사절이라는 소리니까 이때 와요도 뭐다? 의문사.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이 준부정사인 준동사인 C 동사 자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앞에 뭐가 있니더라? For a lion. 얘는 뭐지? 그렇죠. 얘도 수시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한 무리 얼룩말이 마치 커다란 하나의 그런 블랙 앤 화이트
얼룩말이 한 마리가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문장이 해야죠. 질문이 있어요. 이 컴마 메이킹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 사자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가 하는 일이야?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지? 앞에 있던 절 전체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절 전체가 지금 이 뒤에 있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영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 봐도 괜찮을까? 엄마 위치 메이크 위치가 갖고 있는 선에선 앞에 있는 절 전체 이렇게 바꿨어도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얼룩말에 무늬가 모여있으면 하나의 큰 흑백의 덩어리인 것처럼 보여서 그것이 결국 사자가 이 두 투부정사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됐어 얘들아? 다음 마지막 문장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연습을 잠깐 썼던 케이키 포브린지도 보면 나왔죠. 네, 이슨 뭐라고 부른다? 맞죠? 목적어고요. 진짜 목적어 뒤에 있던 대절이 전체 문장의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죠. 당연한 것으로.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대절을 갈 때 영화 감독들이 어떤 계속? 재활용의 게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하다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지 않는 가짜 주어 실제 진짜 목적어는 대절이었지만 목적어가 너무 길어 보여서 이렇게 뒤로 빼낸 감옥, 진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입밖에 없다는 거. 이 자리에 뭐 대시 쓴다든지 그럼 된다는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시 비유칭 주어나 아니면 이때 강조 구문 사용되고 있는 문장들에 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직접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보시기
날짜를 말하고 있죠. 특정한 날짜니까 얘는 비임칭 주어이시 되겠네요. 형식장 주어, 동사, 여기가 주격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헛. 비어는 정체가 뭐야더라? There wasn't even a birthday card from her father. 대원은 부사가면 되는데 안 돼. 얘는 유도 부사 구문이죠. 비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였고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카드인지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를 AM 처리를 상관은 없게 해요. There is, there are. 걔는 명사가 나오겠지더라. 대원은 자리만 차지하는 유도 부사 표현이고요. 동사 여기가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면 there is, 주어가 복수면 there are, 복수문을 쓰시면 해석은 주어가 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들아 절대로 안돼. 자기만 차지하는 유도 부사입니다. 다음 2번 문장, 7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 결국에 It seems that our brains are so sensitive to loss that once we have begin, we have been given something, we are hesitant to give it up. 하는 문장이 나와 있네요. 결국에 뭐뭐인 것처럼 보이네요. It은 가짜죠. 어처럼 보이는 거지, 얘들아?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That절이 문장이 진짜 주어였구나. 접속사 문장 했으니까 역시 대절을 구문 분석하면 새로운 주어였던 우리의 두뇌는 어떻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다. 뭐에 대해서? 그러한 로스, 손실이나 상실에 대해서. 그래서 that once we have been given something 까지 묶을게요. once는 역시 또 새로운 접속사. once 조동사 뜻이 뭐였더라?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잠깐만 들어가서 어떤 과인이 아니야 가버렸어. 원수 주어 동사하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조건 동사절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뭔가를 have been 기분이야. 주는 거야? 받게 된 거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된다. 뭐 하는 거에 대해서? to 부정사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대부터 마지막까지가 크게 묶이는 점이 되겠지더라. so that 무슨 의미야? 우리의 뇌는 손실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고 예민하게 되어서 that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뭔가를 받게 되면 우리 그렇게 받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so that 구문이네. 주어 동사 대사의 주어와 대사의 뭐가 되어 있더라? 형용사 또는 부사. 굉장히 형용사거나 부사해서 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하는 무슨 구문? 결과 구문이었습니다. 저리 좀 복잡하긴 하네요. 전체는 가주어 진주의 대절이었고 그 대절 안에 다시 so that 결과 문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던 it은 이 가짜 주어였고 진짜 주어 대절이었죠. 하지만 맨 끝에 나가는 it은 뭐냐더라? 저 it은 뭐지 얘들아 전체가? 이 it은 뭔가 지칭한 대상이 있어 없어? 얘는 뭐였을까 전체가? 1번 지시대명사 2번 비인칭
힌트? 지시 대명사? 뭘 가리키고 있을까? 우리 뇌는 뭔가 잃는 것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잃던 뭔가 받게 되면 그 받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의식 지칭한 대상 앞에 있던 something이 되겠죠. 지금 이것은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얘랑 something은 서로 지금 같은 대상입니다. 있나요? 추가 질문. 지금 give it up 하고 나와 있잖아요, 얘들아. give up it 하고 쓰면 안 돼, 안 돼? give it up 하고 나와 있는 것을 give up it 하고 쓰면 돼, 안 돼? 얘가 목적어인 건 알고 있지? 그렇지? 이렇게 사이에 쓰고 있는데 뒤로 보내면 어떨까? 안 돼? 안 돼. 기분은 그냥 조절한 의미지만 업이란 부사가 들어가면 무엇을 포기하다, 단념하다. 완전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졌지. 그렇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단어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동사를 만들었네. 동사를 만들었네. 이, 어, 동사 또는 부동사라고 불러주죠. 이어 동사 즉 부동사의 특징이 뭐였더라? 이어 동사나 부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 목적어면 위치가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 동사와 부사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give it up 하고 쓰여져 있어야지 give up it 하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죠? 노래도 있잖아. 나 좀 꼬마죠. Pick me up. 이렇게 써야지. Pick me up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좀 확인해줘. 뭐라고 얘기해? Check it. Check it out. 이렇게 얘기하지, 얘들아. 그거 좀 꺼줄래? Turn it off. 이거 전부 다 뭐였던 거야? 이어 동사들인데 목적어가 대명사 목적어였기 때문에 동사와 부사 사이에 쓰고 있던 이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때 업범문제 은근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9번 환한 얼굴 가진 문장을 보도록 하자 얘들아. 보자. It is the people who focus on the why of their jobs who can manage the day-to-day problems more easily. 역시 it is와 재술 없는 셈 치고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문서를 해보도록 할게. 사람들이 주어고요. focus on이 동사가 되겠지. 다음에 더 why of their jobs가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부터 마지막까지 묶을게. 얘들아. 후는 정체가 일단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am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can manage가 동사. day to day problems가 목적어, 나머지는 모두 or easily는 ADM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성안에 리즈와 후를 지워버립니다. 어때?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쵸? 왜 그럴까? 이 리즈와 후는 꼭 쓸 필요가 없던 강조하려고 썼던 툴이었기 때문에 얘는 이때 강조 부분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대시 아닌 후를 쓰고 있을까요? 강조하고 있던 대상이 사람이고 이렇게 동사니까 주어 역할이었겠지? 그런 경우가 있어도 괜찮다?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생각해서 호를 써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의 변형 형태인 if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m이 who can manage 이하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을 거야? 이 관계대명사 저리 꾸미고 있는 선행사는 누구였을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겠지. 그치? 후는 선행사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 중에 사람인 게 뭐밖에 안 보여? 특별밖에 안 보이고 있지 얘들아? 관계대명사 이렇게 선행사와 떨어진 상태로 선행사를 꾸밀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his house. 1번, 2번. 3번. 1번과 2번과 3번을 각각 강조하네. 강조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번을 강조하는 문장을 고쳐주고, 2번을 강조하는 문장을 고쳐주고, 3번을 강조하는 문장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is를 쓸지, it was를 쓸지는 원래 있던 문장의 시제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원문의 시제가 과거면 it was that을 써서 강조하면 되겠지. 강조하고 싶은 대상만 it과 was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써주면 나머지 쭉 연결시켜주면 강조문을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이 구어지와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쭉 연결시켜주면 강조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불러줘. 첫 번째, 1번 명사가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 It was 명사, 다음에 뭘 쓸래? That treated us to 떡볶이 in his house 하고 써주면 주어의 명사가 강조되면 이때 강조하면 되겠지? 문장에서 주어였던 명사가 강조되는 상황이니까 대신 뭘로 고쳐도 괜찮다? 뿌려 고쳐도 괜찮다. 이렇게 됐어? 다음 두 번째, 목적어였던 us를 강조하는 문장 고치면 어떻게 될까? It was us. 다음에 뭘 쓸래? That. 다음에 명사 treated. 목적은 빠지면 되겠지? To 떡볶이 in his house 하고 써주면 목적어였던 us가 강조되고 있던 이때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that 말고 뭘 써도 괜찮을까? 목적격이니까 who를 쓰거나 아니면 who를 써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다음 마지막, 이번에는 장소였던 in his house를 강조해 보도록 할게. It was in his house. 다음에 역시 that. 명사부터 어디까지 쓰면 되겠어요, 얘들아? In his house 앞에까지 써주면 되겠지? 쭉 쓰고 나서 떡볶이에서 끝마치면 그가 우리에게 떡볶이를 제공해줬던 장소인 in his house가 강조되고 있는 이때 강조문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that은 무엇과 바꿔 써도 괜찮을까? 뒤에서 뭐만 빠졌어, 얘들아? 명사가 우리에게 떡볶이를 제공해 주었던 장소만 빠진 거지. 그치? 이것도 써볼까? 명사가 treated us to some to 떡볶이. 대절을 봤더니 명사가 제공해 주었어, 대접해 주었어. 목적어인 우리에게 무엇을? 떡볶이를. 문장이 어때? 운전해 부족해. 운전하지. 뭐만 빠졌어, 얘들아?
제공해준 장소만 빠진 거지? 그럼 장소 부사만 빠진 거니까 이제 됐으면 뭘로 붙여도 괜찮을까? 장소 관계 부사였던 where로 바꿨을 때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때 강조 부분에서 강조되는 대상이 주어였는지 목적어였는지 장소 부사였는지 시간 부사였는지 따라서 각각 강조되는 대상들에 대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로 바꿨어도 상관은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전번부터 보세요. 10번부터 14번까지 지금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가짜 주어다 가짜 목적 속에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주어 진짜 목적을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시 대신하고 있는 진짜 저는 뭐지 얘들아? To play chess with a robot이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진짜 주어였어요. 다음에 참고로 대시 메이 동사가 메이 디사이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어 절이 첫 번째가 대부터 어디까지? 로고까지가 첫 번째 목적어였던 거고 더 뒤에 이어지는 대절이 decide 동사의 두 번째 목적어의 명사절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요 가짜조 이시 대신하는 진짜조는 로만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among many musicians and non-musicians alike that notes are more important than rest. 가짜 주어 이시 진짜 대신하고 있는 주어는 어디 있을까? 그쵸. 댓 이하가 가짜 주어 이시 대신하고 있던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가주어, 긴주어 부분이 되겠죠. 다음 이제 12번 Should
born raised in household that foster communication, find it easier to talk to others about their disappointment, fears, frustrations, and other emotions later in life. 이슨 뭐야 얘들아 정체가? 가 목적어. 이지어는 뭐가 되겠어? 목적어 뒤에는 형용사의 비교급 모양이지? 무시하면 되는데? 안 되겠지. 얘는 문장 성분이 뭐였을까? 얘가 동사고 목적어 뒷자리에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 자연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진짜 저는 그 뒤에 나와 있겠네. 어디서부터? 투톱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쭉까지 다 진목 자리가 되겠습니다. 감옥, 진목, 부모님이겠죠. 하지만 정작 어법 문제는 바로 이 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 이 자리에 easily 라는 부사가 들어갔으면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니까. 있나요? 다음 문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It has been said that a child who is better dressed is better behaved, and that a child who is dressed like a cowboy is louder than he is when dressed in ordinary clothes. 이슨 가짜죠. 진짜 저는 뭘까 얘들아? 대부터 어디까지? 끝. 여기까지. 그리고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겠지. 왜 엔드는 뭐니까? 정의 정속사입니다. 이시 가짜 주어였고요. 진짜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엔드 뒤는 대절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주어. 2번이 되는 거겠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진짜 주어가 엔드를 통해서 지금 병렬로 두 가지가 많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Authors repeatedly attempted to make it clear to the public that visiting theater was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entertainment, but also to draw lessons from the play offered on stage. 일단 전체 문장은 주어, 동사가 되겠지, 얘들아. 이 상태에서 to make it 이하가 전체 문장 attempt의 목적어 역할이긴 하지만 목적어인 to 부정사구를 들어갔더니 make가 뭐야, 얘들아? 스스로 동사죠. 자체를 동사지. 그치? 그리고 얘가 가짜 목적어 자리가 되겠지. 그럼 clear한 문장 성분이 뭐였을까?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뭘까, 얘들아? To the public? 진목은 아니겠지, 얘들아? 대상이니까 얘는 A에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목적은 바로 뒤에 있던 대절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대절이 목단다. 이시 가르치고 있던 진짜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진목이었습니다. 됐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가짜 주어, 가짜 비인생으로 구명을 한 다음에 진짜 주어들을 찾아서 구우면서 타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